동사 看의 용법 중에서 무엇무엇을 보다 라고 직역이 되지만 그 속뜻은 무엇무엇에 달렸다 라고 하는 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they can, 주 can, 要 can 이 정도로 나오겠고요. 간단한 예문을 살펴보면 they can't다 속뜻은 they can't다 怎么想 그를 봐야 한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한다. 조금 의역하면 그에게 달렸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렸다. 같은 얘기죠. They can't. They can't. 他的意思. 그에게 달렸다. 그의 뜻에 달렸다. 종종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죠. They can't 成绩. 성적을 봐야 한다. 성적에 달렸다. They can't 表现. 表现은 두 가지 정도로 쓰이는데 하나는 성적, 하나는 태도입니다. 태도에 달렸다, 성적에 달렸다. They can't 天气. 날씨를 봐야 한다, 날씨에 달렸다. 오늘 드라마 수업 시간에 재밌는 예문이 나와서 하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怎么证明 이거 남人 有多爱 이거 女人 就是看他给他多少钱.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증명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가 그녀에게 돈을 얼마나 주는지를 봐야 한다. 그가 그녀에게 돈을 얼마나 주는지에 달렸다. 怎么证明一个男人有多爱一个女人就是看他给他多少钱怎么证明一个男人有多爱一个女人就是看他给他多少钱怎么证明一个男人有多爱一个女人就是看他给他多少钱 怎么证明一个男人有多爱一个女人就是看他给他多少钱？怎么证明一个男人有多爱一个女人就是看他给他多少钱？怎么证明一个男人有多爱一个女人就是看他给他多少钱？找对象啊，必须得看他父母什么样，尤其得看他这个妈。 결혼할 상대를 찾을 때는 반드시 그의 부모가 어떠한지를 봐야 한다. 특히 그의 엄마를 봐야 한다. 직역이 더 매끄럽긴 하지만 그 속뜻은 그의 부모가 어떠한가에 이 결혼이 달렸다. 특히 남자 쪽 엄마가 어떠한지에 결혼이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找对象啊，必须得看他父母什么样啊，尤其得看他这个妈。找对象。 必须得看他父母什么样，尤其得看他这个妈。找对象啊，必须得看他父母什么样，尤其得看他这个妈。找对象啊，必须得看他父母什么样，尤其得看他这个妈。找对象啊，必须得看他父母什么样，尤其得看他这个妈。找对象。 必须得看他父母什么样，尤其得看他这个妈。找对象啊，必须得看他父母什么样，尤其得看他这个妈。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您要现在做主，我立刻就嫁给他。 당신이 만약 지금 당장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혼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준다면 나는 당장 이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나데칸 루타오와 루타오가 결혼할 건데 루타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지. 그 문제는 루타오에게 달렸지. 你要现在做主，我立刻就嫁给他。 나데칸 루타오와 你要现在做主，我立刻就嫁给他。 나데칸 루타오와 你要现在做主，我立刻就嫁给他。 나데칸 루타오와 你要现在做主，我立刻就嫁给他。那得看陆涛啊。你要现在做主，我立刻就嫁给他。那得看陆涛啊。你要现在做主，我立刻就嫁给他。那得看陆涛啊。你要现在做主，我立刻就嫁给他。那得看陆涛啊。